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칼에 대한 면잡이에 관한 안내 영상을 소개합니다. 사실 면잡이에 대한 뭐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나이프 리페어가 생각하는 그런 면잡이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리페어가 생각하는 면잡이가 필요한 칼은 바로 외날 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양날 칼, 이런 양날 칼이 아닌 이런 외날 칼, 이런 외날 칼에 면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판재 형태의 이렇게 두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칼들이 있습니다. 이런 칼들은 매번 이 연마면을 다듬어내진 않지만 재가공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칼 또한 면잡이를 진행할 수 있는 칼입니다. 그럼 면잡이에 대해 얘기 드릴게요. 이 면잡이는 칼을 연마하시면서 다음번 재연마를 위한 선행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연마에서 이 면을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두는 연마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연마면은 날끝이 두꺼워졌을 때 연마면을 빠르게 깎아내려서 날끝을 다시 얇게 만드는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양날 칼을 이웃님들께서 가끔은 면마면 정리, 면잡이를 진행해달라고, 작업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양날 칼은 면잡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잡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 재연마에서 빠르게 연마면을 정리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양날 칼의 경우 매번 이 연마면을 다듬어내지 않기 때문에 양날 칼은 면잡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양날 칼에서는 같은 각도로 연마하셨을 때 여기 날끝 부위 연마폭, 그러니까 연마면에 대한 폭이 결정되는데요. 여기 날끝이 두꺼웠을 때 이 연마폭이 넓고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각도로 연마를 하셨을 때 여기 날끝 부분의 연마폭이 넓다면, 크다면 이 날끝이 두꺼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사용하시면서는 이 양날 칼에서 이 연마폭이 넓다는 것은 이 날끝 두께가 두껍다는 것과 같고, 날끝 두께가 두꺼운 건 날이 둔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날 칼에서는 이 날끝 연마폭의 넓이를 보시고 넓어졌으면은 날끝 두께가 두꺼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전체 날의 두께를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잡이에서는 양날 칼은 필요 없고 외날 칼에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날 칼에서도 반복적으로 재연마가 이루어지는 그런 칼들에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잡이는 이런 칼들 중에서 양날 칼은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고요, 이런 외날 칼에서만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재연마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웃님들의 생각과 좋은 정보를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서로 많은 이웃님들께서 정보를 공유하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와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